jumping out, jumping out, everybody. No.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소 문기스패너 자봉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봉 스페셜 넘버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자봉 누나한테 한번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자주 쓰는 하프가드 패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태에서 먼저 겨드랑이를 뺏고 머리를 벗고 팔을 네 이렇게 벗고 그 다음에 쭉 타고 들어가서 얘가 마지막에 잡혀 있으면 발로 뻥 차줍니다. 그리고 빠지면 패스. 네, 이런 방식으로 이게 진짜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네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 하프가드라는 친구들은 이 겨드랑이 뺏기는 순간 나는 패스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겨드랑이 빠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겨드랑이 파지 못했다 그러면 차상책을 뒷길을 잡는 거예요. 뒷길 잡을 때도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팔꿈치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쪽 베이스를 잡고 허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백스텝을 뒤로 빵 쳐주세요. 그리고 이 다리가 아직 물려있는데 이걸 뒤로 쭉쭉 빼서 빠지면 그대로 패스를 하면 되죠. 그런데 보통은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똑같이 목기를 잡고 에이스를 잡고 뒤로 백스텝을 빵 쳐서 한번 뺐는데 이게 안 빠지는 이런 상황이면 상태에서 이 팔꿈치 베이스 좋았던 손을 회수를 해서 다시 기를 잡아주고 빵 눌러서 베림보로 해서 백을 잡아줍니다. 참 쉽죠? 어때요? 참 쉽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뒷길을 잡고 팔꿈치로 막아주고 베이스를 잡고 뒤로 백스텝을 빵!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무릎이 먹혀있는 상황에서는 구를 수가 없어요. 한번 무릎이 나오도록 뒤로 빼주고 그다음 바로 아이고, 굴러줍니다. 박사범이 다시 한번 능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갑자기? 네. 보여주시죠. 네. 나 하프 같은데. 나 하프 같죠? 네, 하프 같은데. 제가 갑작스러워가지고 굉장히 네.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쇼네요. 자, 안 팔려. 그럼 잡고. 이 기술입니다. 유용하셨나요? 네. 이게 타이밍도 중요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능숙하게 해야지 스파링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연습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자봉 누나한테 하프가드 패스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연습 철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만약 2탄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은 2탄 들어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박사범 TV 박사범이었습니다. 자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